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염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은 패광지역 경제와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강원랜드 지역 주민의 우선 채용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